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화산 폭발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오지마 화산 폭발이 7년 만에 이 7m가 융기가 됐답니다. 솟아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오지마 화산 폭발한 거 말씀드렸죠. 그게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7년 만에 7m가 솟아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오가사와라 제도 쪽에 그 500km의 신발 지진, 해저 화산들에서 폭발하면서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대폭발을 했었죠. 대폭발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후쿠도쿠오카노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오지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즈 제도에서 400km대의 지진이 계속 몇번 났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신발 지진들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동해에서 그 이시카와현 쪽이죠. 그 독도에서도 멀지 않았고요. 얼마였죠? 6.1이었죠. 강진이 있었고요. 그건 또 이상 진역이었죠. 그것이 동해 저쪽인데 지진의 강도가 큰게 저쪽 그 도호쿠 쪽. 가고 그다음에 홋카이도 쪽에서 영향을 받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일본 지진학계의 판단이고요. 근데 이 이상 진역에 대해서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진학계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상 진역이 너무 좀 자주 발생된다는 거에 대해서요. 지금 미국의 그 9월 30일 저녁 9시 45분에 이그 어디죠? 여기 산타로사, 그 캘리포니아에 여기 지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로저 크릭 단층인데 이 로저 크릭 단층대의 이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이것이 지금 이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구마모토가 언제 2017년이었냐면 그럴 겁니다.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저는 따로 대본이 없기 때문에 숫자 같은 거 혹시라도 틀리면 그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다시 어떤 그 자막을 통해서 그 수정을 합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대지진도 그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케이크,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면서 이게 그 주향 이동 단층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도 큰 지진이 좀 있었죠.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주향 이동 단층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 이건 한국은 어차피 뭐 지진의 안전지대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 몇 시간 차이로 해가지고 에콰도르에서도 7.8의 강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에콰도르는 저쪽 멀지 않습니까? 그쵸? 대륙이 다른데.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왜냐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지금 미국의 9월 30일 9월 며칠 전에 그 산타로사 캘리포니아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에 있는 산타로사에서 이 로저 크릭 단층대 쪽에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지진이 발생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지진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미 쪽에서도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냐면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였고 같은 이 주향 이동 단층대였는데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에콰도르와의 비교를 나오는 거죠.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마모토는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로저 크릭 단층 때의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 미국의 산타로사 캘리포니아의 지진과 마찬가지로 3.4의 지진과 마찬가지로 구마모토도 주향 이동 단층의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였는데 구마모토. 근데 이제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내,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멀리 뭐 거의 뭐한만 킬로 이상 떨어져 있죠. 만 몇천 킬로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될 텐데 이러한 거리에 있어서의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지진이 먼저 났죠. 제 기억으로 뭐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그 에콰도르였는데요. 7.8. 그럼 구마모토 대지진이 난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전진이란 말이에요. 전진이다. 왜냐면은 구마모토보다는 뭐 에콰도르
구마모토가 7.3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에콰도르가 7.8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전진, 뭐 여진,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리상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근데 이 약간의 이러한 그 얘기들에 대해서, 이런 지진학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글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는 어차피 크게 봤을 때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뭐 지역을 만 킬로, 14,000 킬로, 뭐 15,000 킬로를 떠나서 그 이제 거리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또 일부 지진학계에서는 지금 이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가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되면서 이틀 전에 로저 크릭 단층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리에 있어서의, 왜냐면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가 구마모토였으니까 이 주양이동 단층 때의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이 지진과 에콰도르와의 관계.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도 지금 대지진이 날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가 구마모토에서 난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몇 시간 뒤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에서도 지금 이틀 전에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미국에서 어떤,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 자주 나기 때문에 미국의 센 안데, 캘리포니아 쪽이라든지, 또 최근에 옐로스톤 얘기 자꾸 나오니까 미국도 혹시 대지진 나는 거지 아니냐, 하나의 그 연관선상에서 볼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최근 일본도 뭐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제 막그 홋카이도라든지 네모로 경고를 했지만. 근데 에콰도르는 제가 알기로는 메가스러스트 지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그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는 아니고, 그러니까 각도가 45도 이하 단층의 그 지진이, 그러니까 그 지질 구조판 하나가 다른 판 안으로 섭입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밀려 들어가면서 생기는 충격으로, 아무래도 밀려 들어가면서 충격에서 그 지각판끼리 밀려 들어간 밑으로 충돌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나타나는 그런 메가 스트러스로 지금 보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어디죠? 지금 저 에콰도르는. 근데 이 일본의 구마모토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퀘이크라는 거죠.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최근에 미야기현에서 계속 강진이 나오니까, 동해에서도 얼마 전에 6.1이 났고 며칠 전에, 이러한 것들이 그 미국과의 자꾸 미국이 최근에 자진 그 보시면은 오늘도 뭐 저기 어디죠? 알래스카에서 지금 강진이 났죠. 자꾸 이러니까 혹시 미국과의 연관선상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걱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을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어쨌든 간에 지금 학계에서는 지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요. 일본의 지진을 보면은요, 지금 10월 1일에도 지금 오키나와 쪽이라든지 또 이시카와, 그러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 오키나와를 해서 지금 큐슈, 그다음에 어디죠? 저기 그 시코쿠, 그다음 와카야마, 도쿄를 가는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또 움직이고 있고요. 야마미오시마라든지 뭐 여기 아오모리, 그다음 후쿠시마에서도 계속 지진 나고 있고요. 계속 또 시즈오카에서, 시즈오카 이게 후지산 근처에서 계속 지진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시즈오카의 지진들은 후지산 근처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이 동해에서의 6.1은 이상 진역이었죠. 계속해서 지금 이상 진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이 이시카와 계속 지진이 나는데, 그 9월 16일에도 이시카와에서 진도 5약이 있었죠. 굉장히 지금 이시카와 쪽, 그 다음에 그 이시오카와하고 노도 쪽, 노도 지방과 그 다음에 니가타의 GS 지방, 2007년도에 대지진이 있어 말씀드린 3월하고 7월에 그것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아마미 오시마에서도 지금 강진이, 그 다음에 연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미 오시마 쪽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이쪽도요. 이쪽은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크게 터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지진의 전조 현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불안한 거죠. 불안한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지진운, 구름층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일들 계속, 저도 지금 사실 특히 이상한 얘기들 있죠. 심해어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어쨌든 대지진의 어떤 전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내에서는 계속 뭐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무감지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지금 무감지진들이 지금 이 관동 지역부터 이 동북, 이 도호쿠 지역까지 이 무감지진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또 구마모토라든지 분고수도 슈가나다 이쪽도 무감지진들이 좀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무감지진 이후에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바현에서 이 지금 9월 30일이었죠? 3.6. 계속해서 지금 지바현에 이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을 보시면 군발 지진 여러 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바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도 이상하게 연결된다. 지진의 연관성 뭐 대한민국은 어쨌든 뭐 지진의 안전 국가긴 한데 그런 주장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뭐 지바현의 지진 이후에 이제 그 대한민국에 좀 지진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주장이 있었고 그런데 어차피 한국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홋카이도 이부리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최근 나고 있죠. 홋카이도 이부리 지역에서의 지금 지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경고. 왜냐면 과거에 이 대지진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10월이고 태풍이 지금 와서 계속 그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데 또 지금 17호, 18호, 뭐 계속 19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 태풍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실제 17호, 18호, 19호가 뭐다 발생 안할 수도 있고요. 다할 수도 있고 뭐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태풍은 어쨌든 그 지진과의 연관성을 그 학계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오는 시기에 그 동일본 대지진, 저기 언제죠? 그 관동 대지진도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도 9월 1일에 있었잖아요. 가을죠. 가을 태풍과 항상 태풍 하루 뒤라든지 하루 전, 뭐 태풍과의 대지진과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이렇게 그 잠시 횟수가 감소하는 거, 뭐 12시간, 24시간, 이거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대지진이 날수 있는 그런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자꾸 저 지진이 멈추는 것들은 안 좋은 시그널을 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시조가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이 니가 저는 이제 니가타 GS 쪽에서 계속해서 이시카와하고 니가타 GS 쪽 과거 2007년도도 그랬고 최근에도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 니가타 GS 쪽의 이 대지진에 대해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안 좋은 시그널들이 태풍도 계속 오고 있고 다음에 화산 폭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일본 기상청의 그 지진 뉴스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